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있는 신동인데 반갑습니다. 다시 다시 너를 두고 다시 사랑하지 않게 따라오다지 말고 다짐해도 잊지 못해 돌아와 애원하고 널 생각하고 저 하늘에 가서 기도하면 싫어질까. 거기 대회에 개그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나갔더니 이렇게 대상을 떡 주시더라고요. 네. 그 대상을 받음과 동시에 저 이쪽 회사에서 저를 캐스팅 해 가셨어요. 그래가지고 네. 제가 슈퍼주니어에 쏙 들어갔습니다. 네. 뭐였어, 대상을? 살짝 보여드리자면 그냥 에어로빅 같은 춤 뭐 이런 거 추면은 뭐 이런 표정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예. 너무 잘생겼는데 왜 신동은 뭐야 이런 맞아 무슨 캐릭터인데 이렇게 덩치 큰 친구가 나온다 그 밑에 그런 리플이 있었죠.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그런 뚱뚱한 놈은 왜 있죠 막 이렇게 있어서 네 안녕히 계세요. 많았어요. 들어왔었어요. 슈퍼주니어에 들어왔는데 그때 되게 많이 미안했던 게 개고로 들어왔대요. 그래서 다 우리가 다 앉아서 모여서 11명에서 모여서 신동이 형 그럼 웃겨봐 지금에서야 웃고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예. 지금 이제 솔직히 약간 아픈데 약간 즐기기는 해요. 그냥 딱 세워놓고 딱 앞에 세워놓고 형 웃겨봐 한 번 이렇게 얼마나 그랬겠어요. 그게 미안했어요. 기분 나빠 저도 막 욕하고 그렇군요. 정말 너무 든든하겠어요.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응원해주면 너무 든든하죠. 씨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네. 살 굉장히 많이 빠진 거 봤는데 그러니까 20kg 예, 한 20kg 가량 뺐다가 네. 지금 한 10kg 정도 다시 오른 상태. 예, 그렇죠. 멤버 때문에 빼게 됐어요. 신동 씨가 누구요?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한 몇 킬로만 빼보자 해서 이제 한 5kg 정도만 빼려고 예. 그 정도만 도전했는데 특이 형이 방송에서 우리 신동 씨가 다음 주까지 10kg 더 빼겠다고 말해버린 거예요. 그게 기사가 났어요. 예. 기사가 돼가지고. 아, 진짜요? 예. 우리 신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. 10kg 더 뺄 거다. 이렇게 해서 제가 10kg 더. 아니, 멤버 이특 씨의 말로 인해서. 안 씻고 여자 좋아하고 재밌는 에피소드 많은데 그중에 아무래도 제 얘기를 해야겠죠. 제가 잠버릇이 옷을 입고 자도 일어나면 다 벗고 있어요. 진짜 모든 옷을. 근데 은혁이가 그 모습을 절 보고 한 덩어리 소세지 같다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숙소 저희 이모님, 밥이시 이모님 저희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 깜짝 놀라고 거의 기겁을 하시고 나간 적도 있고 근데 그 버릇을 저도 모르게 벗어요. 그것도 겨울에는 안 먹고 꼭 여름에 벗더라. 아무래도 더워서 벗는 것 같은데 그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의 합숙생활 할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.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저보다 웃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못 웃기냐는 말을 더 많이 들었었고 그냥 저는 무대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하지만 제 친구들은 평소에는 웃기지만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걸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대에서 더 열심히 했었죠.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꿈이 실현되지 않는가 싶습니다. 개인기 하나 선보일게요. 도날드 덕 한번 가겠습니다. 도날드 덕. 아, 도날드 덕이요? 자.
그냥 그래. So so. 와! 이게 익숙하다 다들. 당신은 개입니까? 자, 영어로 바꿔주시면 돼요. Are you dog? 아니요. 진행을 많이 했었어. 예. 그리고 저 푸사가 사운드인가요? 그 저 혹시 또 진행하시는 또. 예, 그만둔 지 꽤 됐고. 아, 문제 없어. No problem. 좋아요. 자, 신동.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. 자, 이거 중학교 3학년 영어예요. 중학교 3학년 영어. Today's 23 day. 혹시 우리 뭐 신동이 이런 놈이다 뭐 이런 녀석이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? 안 그랬는데 저런 면이 있었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저희의 모습은 저희 슈퍼주니어 그리고 저희 신동의 모습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. 여러분 저희 슈퍼주니어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 신동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신동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